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명상법회인데요. 오늘은 이제 참회와 용서 또 비움의 명상 뭐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져온 무수히 많은 이제 분별 망상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인생의 나이만큼, 내 나이만큼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수없는 세월 동안에 무수히 많은 분별 망상을 하고 살았고, 또 뭐 죄업을 짓고 살았고, 또 남들과 부딪히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업장을 짓고, 그래서 그 다양한 과거에 이제 그걸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라는 뭐 실체가 따로 있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찜찜함과 미안함과 죄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이제 내 안에 하나의 상처가 돼서 필터 역할을 해서 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과거에 나를 괴롭혔고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랬을 때그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지만 그게 내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정화가 되지 않았을 때,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뭔가 그 상처를 안고 살게 됐을 때, 그게 이제 내 안에 어떤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 과거의 업식 따라, 업장 따라, 이 필터에 따라서 트라우마라든지 아픔, 상처, 이게 이제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해서 이걸로 걸러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업장 소멸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 업이 깨끗해야 공부가 된다.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뭐 업장 소멸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참선하면 참선이 다잘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그런 업장을 소멸한다는 의미가, 과거로부터 내가 끌고 온,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런 어떤 마음의 티끌, 상처, 아픔, 잔재, 죄의식, 잘못,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남아 있는 동안은 내 현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형성하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통해서만 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제가 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약간 정신적으로 좀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본인이 멀쩡하니까 딴 사람도 멀쩡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세상을 보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이, 정말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 상처가 정상적인 상처의 범주를 좀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삶 전반을 위협하고, 그 사람의 삶 전반을 괴롭히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이게 동일한 상처를 받았어도,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두 자식이 동일하게 상처를 받고 동일한 부모 밑에서 동일하게 자랐어도, 그 중에 한 명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거의 뭐 정신병 비슷하게 오는 친구도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아주 멀쩡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본인이 그걸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상처가 있다, 장애가 있다,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윗집에서 꿍꿍거린다든지 아니면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내가 아픈 병력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혹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괴로움들이 10년 쌓이고 20년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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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죽을 것 같다.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서로서로가 상처를 나름대로의 상처를 다 안고 살다 보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매 순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금방 친구가 되잖아요. 만나면 바로바로 친구가 되고 이러기 쉬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나를 닫아 걸고 남들과 만나기를 더 힘들어하고 어떤 색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내 안에 해소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 안에 큰, 내 나이만큼 내가 쌓아온 상처를 안고 남은 인생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만큼의 큰 상처를 지금까지 안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힘들고 괴롭게 살아왔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그러한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는가. 근데 또 때로는 본인은 그 상처를 본인은 모르는 경우도 많죠. 본인은 본인이 멀쩡하다,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옳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을 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그 상처를 투영하고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투영을 하고도 그걸 본인도 모르는 거죠. 본인이 남에게 상처 주면서 상처 준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많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안에 이런 겹겹이 쌓여 있는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업장,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고 쌓여서 너무나도 두터운 그 필터를 형성을 하고 어두운 먼지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없고 법문을 들어도 그 법문을 이 필터로 걸러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기존의 상식, 기존의 어떤 업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공부를 아무리 하려 해도 이 내면에 쌓여 있는 게좀 적은 사람은 내가 집착하고 고집하는 게 별로 없고 무엇이든 이제 열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가 깨지기 쉽고 자기를 깰수 있단 말이죠. 깨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기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기가 훨씬 쉽고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켜켜이 쌓여있는 사람일수록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내면에 뭔가 막 잔뜩 쌓여있는 이런 것을 그대로 안고 살아감으로써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안에 딱 갇혀서 살게 되는 사람이 제가 이제 공부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공부, 우리 마음 공부와도 연결되는데, 마음 공부하는 자세와도 연결됩니다. 마음 공부할 자세가 좀 되어 있는 사람이랄까요? 공부가 좀, 좀 진도가 빨리 나간달까? 혹은 공부를 이제 잘 받아들이는 분들? 그리고 한 달, 두 달밖에 법회에 참석하고 마음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벼워졌다. 그리고 정말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법문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너무나 가벼워졌다.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지 저 사람은? 나는 지금 1년을 들어도 저런 느낌을 전혀 못 봤는데 저 사람은 한두 달 듣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되게 의아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공부의 자세가 이게 이제 공부의 자세이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좀 유연해야 됩니다, 사람이. 뭔가 이게 나를 틀로 이렇게 딱 꽁꽁 묶고 있어서 이 틀을 결코 깰 수 없다. 이런 자세면은 안 된다는 거죠. 좀 유연해야 하는 거죠. 사고가 유연하고 의식이 유연하고 무엇이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어떤 거를 향해도 새로운 거,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자세.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어떤 연세가 꽤 많으신 거사님이 서울에서 오셨다고 다녀가시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고, 또 얼마 전에도 60대 한 중반 되신 거사님이 오셔서 이 태어나서 65세 될 때까지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고 불교는 아예 종교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문득 뭐 몇 달 전에 혹은 1년 전에 이 불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갑자기 뭔가 이 마음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근데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생기고 나니까 무엇이든 막 공부를 하고 싶고 내 나이가 지금 너무 아쉽고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공부했으면 하고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막 모든 것을 막 그냥 막 이렇게 흡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하는 말씀이 내가 65년 동안 살면서 내가 견고하게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이 깨져나가고 있다. 그 제가 참 좀 신기해서, 왜냐하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 그러기 쉬워도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또 사회에서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계셨고 어떤 역할을 주어진 역할을 했었고 아상과 아집이 좀 높은 분들일수록 스스로를 그렇게 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통 기존의 여태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소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불교가 지금 걸음마다 보니까 스님들 하는 말씀 중에 전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뭐 대부분이었는데, 일단 나는 모른다. 왜? 나는 이제 걸음마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 말씀이 맞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열고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인데도 남들 한 30년 신행활동 하는 만큼의 공부를 훅쩍 해버리신 것 같은 느낌? 당신은 불과 몇 달 안 되지만 그 몇 달 사이에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법문도 듣고 염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보시고 그러고 아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까지 내시고, 그리고 정말 진짜 공부는 뭘까에 대한 어떤 발심을 막 하고 계시는 모습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렇게 연세가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려는 자세를 갖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 보면 스님들이고 제가 자듣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가 공부한 그 공부의 내용 거기에 딱 사로잡히고 집착해서 이분을 10년 전에 만났는데 10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도 옛날 그 의식 수준 그대로 옛날 하던 그 방식 그 공부 그대로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부를 계속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넌 아닌 거 해라 나는 하겠다 하고 그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안목이 갖춰지고 그러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내가 마음 탁 닫아 걸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공부가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 10년 전에도 저런 얘기 하면서 저러고 살았는데 아직도 저러고 살고 있구나. 그런가 하면 1년 1년 볼 때마다 놀랍게 공부가 이렇게 진전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 공부가 진전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소리예요. 딱 닫아 걸고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느냐? 내면에 쌓여있는 업장, 죄의식, 잘못, 뭐 증오, 누군가를 향한 뭐 원망, 미움 이런 어떤 상처, 아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꽉 나를 감아 싸고 있으면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고 이 어둡고 탁한 필터에 걸러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다가 쌓아온 여태까지 쌓아온 나의 고정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내 생각이 옳다라는 집착, 그걸 꽉 잡고 있으니까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참회와 용서의
또 비움의 명상, 이 공부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넘어야 할 관문과도 같습니다. 절에 오면 제일 먼저 참회 기도를 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먼저 하라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참회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는 참회 기도를 뭐 오랫동안 질질 끌고 할 필요는 없지만 먼저 참회 기도를 하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와 참회로써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낼 수 있다면 과거의 많은 업장, 트라우마, 죄의식, 누군가를 향한 증오, 미움, 아픔 쌓여있는 그 많은 것들을 비워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공부하기가 이제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내면이 정화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해졌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느냐?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내 인생 동안 내가 싸우고 싸워왔던 수많은 그런 견해의 틀, 특히나 그 가운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죄를 지은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악업을 지은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쌓여가지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죄의식을 받아 마땅한 놈이야,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행복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뭐 이런 식의 왜곡된 어긋난 그런 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죠.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를 이제 가해자 마인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피해자 마인드로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 나를 계속해서 상처 주는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가 나를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가도록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평생토록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죠. 그런데 그게 아무리 최악의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1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 근데 그 사람이 1년만 괴롭히고 끝났는데 나는 남은 3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그 트라우마를 내재화하고 내 안에서 안고 사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생 재반복하면서 그 어둡고 탁한 필터를 안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을 우린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쁘죠. 그 사람은 1년만 날 괴롭혔는데 혹은 말 한마디로 날 괴롭혔거나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날 괴롭혔겠지만 나는 평생토록 그걸 안고 왔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용서를 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무엇을 먼저 용서하느냐? 무엇을 용서하고 참회해야 하느냐? 참회와 용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첫째는 타인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거나 누군가가 나를 상처 줬거나 나를 미워했거나 나를 괴롭혔거나 나를 힘들게 했거나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왜 용서해 줘야 되느냐? 나는 그 사람은 천하의 나쁜 놈이라서 저거 죽어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더라도 용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용서해 주는 것은 100%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내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인생 잘 삽니다. 그런데 인생이 망가지는 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오히려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지간한 나쁜 짓을 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인생 살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평생을 계속 재생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상처를 이제 비로소 해결하겠다, 놓아주겠다, 내려놓겠다 하는 다짐이 용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증오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모든 나를 상처 줬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마음이 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정신적인 치유, 현실의 삶에 대한 치유, 모든 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뭐랄까 이게 치유가 일어나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괴롭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해지기 시작했지? 그동안은 왜 행복해지지 않았을까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처럼 남게 되면 내 안에서 증오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잖아요. 내 안에 증오가 연습이 되기 때문에 이 증오의 필터를 가지고 현실이 계속 경험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현실을 남들은 행복하게 경험하는데 나는 미움과 증오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난 죽어도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뭔가가 있었는지, 누구를 원한이 있었는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닌 뜬금없는 딴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 죽인 사람의 형제가 그 재판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 형제, 우리 동생을 죽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모르고 죽였다는 사실을 알죠. 알기도 알지만 그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슴이 아파, 동생이 죽은 거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울먹울먹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 여인을 이미 용서했다. 그리고 내 동생도 이미 용서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분이 막 우니까 재판 판사한테 제가 잠깐 가서 저분을 좀 안아줘도 되겠느냐. 그래서 가서 내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런 장면이 이제 TV에 나오면서 이렇게 뉴스가 됐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뭐 백인 우월주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젊은 남자 아이가 여러 명을 죽인 거예요. 너무 이유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뭐 교회에서 성경 모임을 하는 그 그룹에 뛰어들어 가지고 뭐 여덟아홉 명인가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최후로 할 말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을, 내 자식을 죽이고 딸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이랬던 그 부모님들이 나와서 너무나도 밉지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난 이미 용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지금 이제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고 있는, 또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있는 이런 역할하는 아주 뭐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자분 젊은 여자분 강사셨는데 그분은 아주 딱 평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릴 때 너무나도 큰 상처가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심지어 이렇게 성폭행도 당하고 너무나도 그 미흡고 증오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전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젊은 날을 보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내가 피폐해지겠구나, 그래서 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나에게 가해했던 그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내가 용서해주고 심지어는 진심으로 그들을 측은한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났더니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서 지금은 그 누구도 뭐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때
20대 때 같으면 너무나도 세상이 암담하고 암울하고 죽고 싶고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세상은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인 것인 줄을 그래도 빨리 안 것이 너무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증오에 불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하의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얽매여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이건 100% 내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지만 이건 100% 내 문제지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을 또 이거는 내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문제지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근원에서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나의 안 좋은 부분이 그 사람으로 투영된 거에 불과해요. 투사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내가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어서 내가 새롭게 마음 공부를 하고 삶을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내가 가해한 누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크고 작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상처 준 누군가 이게 누군가한테 막 죄를 꼭 짓지 않았더라도 내 남편,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그때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때 내가 힘들게 했고 그때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자식들이 내가 자식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것을 직접 그 사람을 보고 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서 왜 그 사람을 괴롭혔고 그 사람을 힘들게 했고 했던 건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먼저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참회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업. 몸과 말과 뜻으로 모든 죄업을 다 참회합니다. 그러면서 참회 진언을 독송을 하거든요. 아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죄가 더 많죠. 나는 죄가 아니라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에겐 그게 그 말이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죠. 농담삼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농담삼아 한마디 한마디 쉽게 했는데 저부터도 그런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더구나 좋은 의도로 했던 말인데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조차. 엊그제 우리 이제 김장을 하면서 부사님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시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농담이라도 이렇게 이런저런 농담을 좀 던지고 싶었는데 그 이 농담이 나오려 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거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게 저는 전혀 의도한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저는 이제 재밌자고 이제 친해보자고 이렇게 신도님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농담을 하는 건데 그분은 농담으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나는 농담을 했는데 그분 되게 약간 심각해 할 수도 있고 혹은 좋은 얘기조차 이분한테는 좋은 얘기인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또 이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아 대학교 잘 가서 축하합니다 이게 누구는 떨어져가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다양한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게 저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나중에 아 그때 스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되게 서운했다고 근데 제 의도는 아셨어요. 의도는 알았는데도 서운했다.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참회하고, 이 참회는 내가 참회하겠습니다 하고, 왜 모르고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참회하겠습니다 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참회하겠습니다 하면 참회가 되는 겁니다. 왜? 본래 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죄가 있으려면 선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악을 저지르면 죄잖아요. 선을 저지르면 복을 진 거잖아요. 선악이 정해져 있어야지 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이 세상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실체적인 선악이 정해진 것이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저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선악이라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누구 죽인 것조차 무조건 악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는 많이 죽인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 되거든요. 많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적군을 막 수백 수천 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어깨 힘이 빡 들어가서 야 내가 그때 월남전에서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알아? 이러고 이렇게 살 수 있죠. 당연히 왜? 내가 그렇게 나는 국가를 살린 영웅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저기 경상북도 봉화 어느 산골을 지나다가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산골을 지나다가 뭔가 그냥 갑자기 뭐가 차로 뛰어들어가지고 꽝 하면서 치였어요. 다행히 사람은 아니고 산짐승이 와서 치였어. 이제 백밀로로 그걸 이렇게 봤는데 그 보니까 뭐 멧돼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봤더니 누가 이제 이거를 그냥 주워 가시는 걸 봤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주워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산짐승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꽁 했던 게 되게 죄스러움으로 오래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개미를 수백 마리 죽였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못해 우리가 뭐 고기를 먹는 것조차 내가 죽인 것도 죄의식인데 고기를 먹은 거는 내가 오늘 한 끼 먹으려고 그 생명을 내가 취한 거잖아요. 그럼 죽인 것보다도 더 큰 죄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죄의식을 안 느끼기도 해요. 근데 작은 거 짐승 한 마리를 죽여도 큰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작은 곤충은 딱 때려 죽이고서 별로 죄의식을 안 느끼는데 조금 큰 곤충을 죽이면 갑 죄의식이 느껴져요. 그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어릴 때. 야 도대체 얼마나 한 걸 죽여야 그때부터 죄일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저 신도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도대체 뭐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 물 드실 때 기도하세요? 안 하죠. 콜라 먹을 때 기도하세요? 안 하죠. 그럼 도대체 어느 음식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얼마 정도 수준의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해야 되나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야 이게 애매하더래요. 본인도 별 생각 없이 살았대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대충 한 천 원 넘으면 기도하고 먹고 천 원이 안 되면 그냥 먹어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대충 뭐 한 개미나 파리쯤 되는 건 죽여도 그 이상 되면은 기도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진짜 값어치가 작다고 값어치가 작고 크다고 값어치가 더 클까요? 그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죄라는 게 실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죄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참회를 하면 참회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 무자성 종심기라서 죄는 본래 무자성이라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기 때문에 내가 참회하면 그 참회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모든 지은 죄를 내가 참회합니다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던 나 자신을 내가 용서를 못해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나 같은 나쁜 놈은 천벌을 받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고 아무리 그 누군가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앙굴리마라를 용서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해준 것처럼 우린 누구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고 깨달아야 마땅한 사람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본래의 부처 성품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죄, 가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실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몰아붙이고 혼내고 욕하고 벌만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더 큰 분노를 가지고 스스로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할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버린 몸 하고 계속 나쁜 짓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또 그 사람이 곧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또 나의 마음에 큰 어떤 빛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고 또 내가 나 자신을 못난 놈이라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상처 준 타인이 나를 상처 준 것보다도 내가 나를 상처 준 게 사실은 더 크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해 주고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고 도닥여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완전히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고 허용해주는 것을 통해 내 내면을 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타인이 나에게 했던 모든 상처 나에게 가했던 어떤 괴롭힘 이런 것들 또한 그들을 용서해주는 것을 통해서 내 내면이 정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회와 용서를 통해 우리 내면을 먼저 비우면 먼저 청정하게 하면 그러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이래 보면은 아 정말 저 한 생각 저것만 내려놓으면 될 텐데 싶어 그 한 생각을 내려놓는 얘기를 하면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저 문제만 저것만 내려놓으면 해결되는데 싶은데 그거를 결코 못 내려놓는 걸 볼 때 아, 이 지속적으로 싸운 게 이렇게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구나. 근데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도 나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비우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손해예요. 내 미래를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와 아픔과 상처 어떤 어두운 티끌로 내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깨끗하게 비우고 고요히 하고 청정하게 하면 당장 내일부터 삶이 완전 바뀝니다. 지금 내 생각 하나 딱 바꾸면 세상이 아름답게 눈부시게 아름답게 경험돼요. 내 내면의 괴로움이 치유됐는데 신기하게 내 내면의 필터가 맑아져서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으로 경험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처럼 나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마음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너무 더딥니다. 내가 지금 내면에 있는 이것도 정화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것을 정화하는 것, 지난 모든 과거라는 것이 티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게 다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또 마음 공부입니다. 그렇게 마음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이 법문을 들어도 금방 이해를 하고 금방 자기 자신이 갇혀있는 곳에서 금방 빠져나오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참회와 용서, 비움의 명상을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자비 명상 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유도 명상이라고 해서 제가 한 줄 한 줄 읽어드리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리 아프신 분들은 잠깐 피셔서, 다리 조금 주무르시고, 그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좀 반쯤 높이셔가지고, 좌선 자세로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 제가 이끌어드리는 이 말을 따라서 눈을 반쯤 감으시고, 허리를 딱 펴시고서, 좌선 자세로 앉으셔서, 제가 이끌어드리는 대로 그냥 가만히 따라 하시고, 또 제가 중간에 뭐 합장을 하고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하면 조용히 그 내용을 느끼면서 실제로 내가 용서하고 실제로 참회하면서 그러면서 그 참회가 진짜로 진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마음을 내면서, 왜?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일치유심조라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내가 참회하면 참회는 됩니다. 그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참회기도를 하는 이유가 설마 될까 싶은 거죠. 근데 그 부처님께서 증명해 준다는 개념으로 의미로써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참회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경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참회는 이루어진다. 용서할 수 있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참회하고 용서하면 된다. 마음 내면 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참회를 끝낸다. 용서를 끝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문을 나감과 동시에 나는 완전히 맑아질 수 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열 달을 기도해야지만 참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내면 그 자리에서 죄업은 사라져요. 그 자리에서 참회가 되고 그 자리에서 용서가 됩니다. 지금 끝내진다. 지금 끝내집니다. 그래서 이 유도 명상을 하는 이유도 지금 여기서 해결하고 가자는 거예요. 지금 해결됩니다.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고 분명히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 어찌 보면 하나하나 따라하는 이 말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참회가 된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고 하는 것과 그냥 한번 앉아 있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거는 크게 달라요.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내 나이만큼 살아왔든 그러면서 쌓아왔던 모든 어떤 어두운 상처들, 아픔들, 증오, 미움, 절망, 트라우마, 업장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증명 아래에서 다 내려놓는 그 명상을 죽기 세 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